소개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랬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해마다 와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아까 좀 전에 단장님이 말씀하듯이 마산에 오면은 해마다 와서 그런지 가족 같고 편안합니다. 마산에 사시는 분, 창원에 사신 분들은 박수도 잘 치고 물건도 잘 사는데 이 어디나 여기 뒤에 저번에 물건 안 사는 사람들 그 마산 창원 진해에서 온 사람들은 잘 안 사더라. 얄밉. 진해에 오신 분들은 다 갔지요 집구석으로. 진해는 아이고 진해는 안 왔으면 좋겠어. 진해 사는 에? 진해 사람 있다고? 진해에서 오신 분 계셔? 어디? 아 진해도 괜찮아. 진해도 괜찮아. 그 옆에 김해놈들이 안 사더라. 아이고 진짜. 저희들이 하는 말에 상처받으시면 안 돼. 저희들은 그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셨지요? 알았나? 됐나? 노래 가자 그럼. 연무 하나 주세요. 연무. 예. 어머 노래 하나 했을 뿐인데 돈을 또 주시네. 물건도 사주시고 사랑껌이요. 그러지요 뭐. 사랑껌도 해드리고 일단 노래 하나 더 가고. 자 뮤직 스타트. 여러분 박수와 함께 가자. 스타트 송. 두 곡짜리 드시는 거예요. 맞죠? 박수 박수 박수.
하니까 이리 들어오셔요. 저저 다음 생으로 예쁘게 태어나서 다음 1번으로 줄게. 1번으로 그리고 이 거기가 혼잡하잖아요. 여러분들 서 있기도. 그리고 여성분들은 거기 서 있는데 남자들이 막 또 밀고 그러면 뒤에서 뭐 물컹물컹한 것도 막 타고 그러잖아. 기분 언니 또 돈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예예. 예, 예. 그 봐, 그 밀자 밀리잖아. 여기 비는 자가 있다니까. 그리고 원만한 공연을 위해서는 혹시라도 그 오빠들이 뒤에서 내 각신 줄 알고 모르고 여기 이렇게 만지더라도 가만히 당해주고 있어. 소리 지르지 말고. 에? 공연에 차질 생기니까. 알았지? 그리고 남자들은 여자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그 앞에 뭔가가 있어갖고 물컹물컹한 거 있잖아. 그러면 숨을 쉬거든. 늘 숨을 쉬어야 그게 살잖아. 혹시라도 벌떡벌떡 어벌라 그냥 내비로 줘. 에? 알았지?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또 공연이 중단되잖아. 내가 뭔 얘기하는 거야. 미쳤나봐. 내가 미쳤나봐. 언니들한테 돌맞아 죽게 생겼네. 그래서 좁으니까 여기 자리가요 한 열댓 개 있어요. 이쪽에도 있고. 이렇게 들어와서 앉으셔. 여러분이 10분 보고 갈라 그러면 안 오는 게 낫다니까. 와서 최소한 두세 시간은. 그래서 의자도 딱 바꿔놨잖아. 두세 시간은 구경을 해야 재밌어. 사랑껌을 해달라 그러는데 그 뭐냐 옛사 옛사를 단장님이 해서 옛날에 아이고 하기야 뭐 단장님 목소리하고 내 목소리하고 틀린데 뭐 사랑껌하고 옛날에인을 두 개를 묶어서 한번 해드릴게. 차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시부랄 한 놈도 안 들어오네. 시부랄 여기 다 남은 놈도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서 있으라고. 왜 나와서 직구석 가서 연속곡고. 야 연속곡 오늘 안 하냐? 여름아 그거 안 하냐? 오늘 해냐? 오늘 안 해? 에? 그래서 다 나왔구먼. 여름아 재밌는데 아침에는 뭐가 재밌지? 그거 수상한 장모 그거 끝났어? 그 장모 때려 죽여야 되는데 끝났어. 나 이거 끝나고 나는 여기 끝나고 저 장모 때려 죽이러 가려고 그러는데 가봅시다. 가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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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며칠 한 것 같아. 분위기가 좋네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저희하고는 음악으로 하나가 된 거야. 음악으로 이 노래 하나로 서로 마음이 통한 거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맞지? 예.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가정에 집구석에 우환이 있는 양반들은 집구석에서 나오지 말고 그냥 있어. 알았지? 여기 와서 뚱은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박수치고 노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뚱은이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예, 노래 한 곡만 더 하고 우리 다 나와가지고 난타 한번 칩시다. 세상에 이렇게 잘생긴 사람 우리 팀하고 내가 일한다는 거 난 너무 행복해 죽겠네. 그냥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 그냥 조각미남이야 조각미남. 아이고 끝나고 705호로 와. 아니 누나가 이뻐해 줄게. 어? 706호야? 그건 네 방이잖아 걔 같으면. 아이고 저거 쥐가 들어. 미나. 어, 예, 엄마야, 누구나. 세상에. 내가 자야한 거 어찌 알았노? 왔나, 오빠야. 고맙대. 그래. 아이고, 그래, 손 한 번만 쳐보고. 감사해, 오빠. 누가 자야 하고 부를 사람 없나? 아, 여기 자야. 혹시, 아이고, 아니, 자야 이게 엄청, 뭐라 그래. 정감 있네. 이쪽에는 자야 부를 사람 없나? 딱 네 개 받았는데 하나 누가 더 주면 다섯 개인데. 기초수급자나 기초수급자가 더 좋지. 매달 월급 나오잖아 기초수급자는. 그걸로 또 기초수급자 나오는 걸로 또 그 적금 드는 양반도 있는 거 아니요? 제일 엄마야 자야. 어 맞나 고맙대 그래. 엄마야 자야. 감사하대. 애따 바라지라고. 내 있잖아. 돈 만원 주면 이런 거 막 보여줘. 이런 거 막 보여줘 진짜. 엄마들 제일 멍청한 엄마들이 달달이 나오는 그 있잖아 노령연금 그거 타갖고 그 적금 드는 양반 감사합니다. 적금 드는 양반이 제일 멍청해. 그거 언제 쓰려고 드나 모르겠어. 그거 에 달달이 나오니까 그냥 매일 써버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오빠도 자야 부르지. 자야 백갈매기 노래 하나 주실래요? 그 노래 하나 하고 우리 가족 다 나와서 젊은 신세대 나한테 한번 해드릴게. 나 이게 저는 요 뭐가 좋으냐면 이 젊은 층에 30대 층에 내가 껴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세상에 저 폐경된 지 2년 됐는데 엊그제 월경이 다 나오대. 세상에 젊은 것들하고 있었더니 이게 회춘이 됐는가 봐. 어? 왜? 여기 37이요? 37이 저지랄로 생겼어? 그럼 우리 집에 다 30대고 나 단장님하고 나만 50대인겨? 아이고 우리 둘이 뒤져버려야 되겠네. 단장님 그래도 단장님은 괜찮아. 남자네. 어? 30대. 아유 여기는 시골 한 40, 50대 같은데. 단장님보다 많아 보여? 액면간으로 많아 보인다. 그래도 각설이는 딱 이렇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야 돼. 이렇게 X. 너무 이쁘고 너무 잘생기면 X요. 저 어딘가 모자라 보이고 좀 없어 보이고 이래야지. 그치요? 우리처럼 이렇게 있어 보이는 사람은 안 돼. 왜? 노래 갑시다. 가자. 노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난타 한번 칠게요. 박수 한번 하고. 박수.
우리가 신나게 한번 뒤에서 어차피 서포터 해주느니 앞에서 신나게 하는 게 더 낫죠. 향기, 예, 향기, 그래. 여자, 여자, 남자, 남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한이님, 예, 우리 작은 거인 예술단의 단장님으로 계신 우리 한이님, 그리고 우리 테마 예술단의 막내 향기, 그리고 라이, 아, 이렇게 넷이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네 곡자리를, 세 곡자리를 한번 하자. 일단 있잖아. 일단. 어? 누군데? 아, 막내야? 어? 막내? 막내 앉아있어. 어? 아, 통화하시네. 잠깐만 기다리죠. 통화하시니까. 음악. 그래. 어, 너의 생일이. 통화 끝나셨어, 사장님? 혹시 10,000원 없지요? 야, 그런 거 기다려줬으니까 혹시 10,000원 쓸 생각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지. 그래, 기다려줬잖아, 오빠. 얼굴이, 어, 예, 예. 얼굴이 국가 공무원 같이 생겨서 돈 안 쓰게 생겼다, 야. 감사드려요. 아유, 아이고, 아이고. 10,000원도 큰 돈이지요. 이것도 안 주는 새끼가 얼마나 많은데. 국가 공무원들은 돈이 없어. 뭐지요, 10,000원. 에? 뭐 주라고? 아, 고아자 CD 달라고? 네가 와서 가져가세요. 아, CD 하나 드. 예예예. 예. 아우, 이렇게 또 돈을 직접 들어 나오셨네요. 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예. 예. 아, 그러셨어요. 손 1년. 가까이 보니까 잘 생겼네요. 한이야, 너보다 낫네. 저번에. 갖다 드리고, 자, 가봅시다. 한계야. 아, 남자, 남자, 여자, 여자, 그러네. 근데 둘, 우리 둘이 이렇게 키가 쬐깐해지. 저 새끼들 둘이 왜 이렇게 크냐. 뭐 먹었나? 부모님이 이제, 아이고, 키가 크신가 뭐. 어? 뭐유 먹었어? 너는 뭐 먹었어? 콩랑, 뭐유 먹었어? 아이고, 엄마가 이쁘게 생겼겠다, 야, 니네 엄마는. 나는. 여기 있는 분들 즐겁게 해드릴 때마다 눈물이 나. 왜냐면 우리 엄마를 집구석에서 신나게 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 14신 엄마는 집구석에 혼자 놔두고 여기서 맨날 엄마들을 위해서 이 눈물이 나, 눈물이 나. 내가 진짜요, 여기 끝나고 우리 엄마 모시고 내가 해외여행 가려고, 구파발 가려고. 구파, 아니 어디지? 아, 구라파요? 구라파. 미안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갖고 구파발인 줄 알았네. 외국 여행 가려고 나 진짜로. 아침에도 내가 엄마한테 전화드렸잖아. 이제 전화도 잘 못 받으셔. 전화도. 93세인데 치매가 있어갖고 전화기도 이제 잘 할지도 모르는지 그렇게 딸내미라고 소리를 질러도 엄마가 뭐래냐면 매누리냐 딸이냐 이러셔. 근데 신기하게 우리 엄마 왜 안 돌아가시나 모르겠어. 93세면 이제 에이, 세월간 건널 때도 됐는데 에? 아직도 쌍쌍하시네. 오늘 아침에 전화하니까 하자야 너 마산 갔다면서 이러시더라.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유튜브에 떴더라 이래. 그렇게 똑똑해, 그렇게 똑똑해야. 진짜요, 치매 걸렸는데도 그러더니 뭐라는 줄 알아. 야야 열심히 해갖고 분위기 뜨글랑 여파로 먹어라 이러더라고. 아유, 그렇게 똑똑하실 수가 없어. 지금 분위기 좋아요 안 좋아요? 나는 연맥이지 않을게. 아이고, 내가 엿장소로 보여 그래? 아니잖아. 나는 10,000원짜리 팔으려 그래. 나 뭐 하나 드릴까? 그래. 섬유. 아까 내가 낮에 한번 선전해드렸는데 마산에서는 이거 처음. 작년에는요. 나훈아 씨 노래를 불러드릴게. 제가 지금부터는 음악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아셨죠? 예. 주 음악을 살짝 줄이겠습니다. 왠지는 안 가르쳐주지. 자, 팔아주신 분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차렷, 경례, 붉은 입술, 가자!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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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잠자리, 나리, 나리, 찌찌찌, 쓰! 거기 서 계신 분들 비누자 앉으세요. 한 시간 후면은 여기가 미어 터집니다. 왜? 북화장에서 일이 오기 때문에. 잠자리, 라이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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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없어 보이고 내가 못 배워버리지. 같이 오셨어요 이렇게? 아 그러셨구나. 얼굴들은 다 못생겼네. 배운 거하고 얼굴 못생긴 거하고는 상관은 없잖아요. 미안해요. 미안해. 미안해. 아이고 미안해. 그래도 나보다 인물 떨어지잖아. 요즘에는 잘난 척 좀 해야 되나 봐. 그죠? 이번에는 아 미안해. 미안해. 아이고 전공을 찔렀네. 기분 나쁘면 뒤에서 한 판 붙고 거기 망치 좀 꺼내놔. 들어오자마자 때리게.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예예 예, 예, 앉으세요. 이제 물건 사신 분들은 집에 일찍 가. 집에가 테레비 볼 시간 됐죠. 집에 가시고 이 불어서 앉으셔. 뻘겋게 보이면 보기 싫잖아. 그리고 나오실 때는 비아그라 좀 먹고 나오지 마라. 비아그라를 먹고 있다 죄다 서 있어. 알았죠? 노래 하나 더 갑시다. 이제 신나는 노래 한번 갑시다. 그치요? 사춤 들고 한번 갑시다. 사춤 들고. 이게 이제 예, 소리가 이제 갑자기 좀 있으면 이제 키워도 되는데 지금은 잠깐 소리.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고아자 또 왔다. 1년 만에 왔다고 한번 빵 쏴주네, 그냥. 예? 음악 갑시다. 주세요! 가자! 박수!
왔죠. 갔다 왔죠. 우리 하느님이 박서진 씨 노래 잘한다. 뭐 밀어 밀어도 잘해. 뭘 밀으라는 거야? 때를 밀으라는 거야? 밀어 밀어 또 뭐지? 사랑할 나이 잘하잖아. 이따가 불러드려. 이 양반들 똥구멍 근질근질하게. 알았지? 그래요. 요즘에 많이 떴잖아. 그잖아요. 그죠? 어. 노래도 잘하지. 인간성 좋지. 그러니 뜰 수가 밖에. 우리는 인간성 좋은데 시끄러 왜 안 뜨는겨? 맨날 그지 무대에 있는겨. 에? 왔다 갔지? 응, 알았어. 여기 풍선이 있잖아. 노란 거. 저 노랑댕이가 박수, 예, 예, 옆에 애들이 거기 갔다 옮겨. 그래, 잘했어, 잘했어. 저희 집은 누가 와도 괜찮아. 누구 팬이 와도 괜찮아. 여기 앉아서 잠시라도 즐거우면 괜찮아. 예, 예. 근데 왔다가, 팬들이 왔다가 돈 안 쓰고 하면 쫓아가서 팬 죽여버릴 거야. 알, 예. 누, 어디요? 어? 어? 왜 이렇게 머리 깎았는가, 오빠? 어? 어? 아래 부산 알아. 근데 오빠 대가리 깎았네? 아니, 원래가 있었어, 여기 주변에는. 근데 주변 머리까지 싹 없애버렸네. 맨날 모자 쓰고 다녀서 그랬나? 내가 못 봤는가? 또 오랜만에 봐요. 네, 반갑고. 딴 데 보고 지랄이요. 내가 인사하고 있는데. 왜 저래요? 노래 하나 더 하고. 우리 있죠? 어. 이렇게 합시다. 여기가 지금 많이 있잖아. 빈 의자가. 그 자리를 좀 이렇게 해서 솔직히 말하면 서 있는 분들은 물건을 잘 안 사요. 개 중에 사지. 근데 앉아 있는 분들이 사거든. 우리 이 의자 왜 깔아놨겠지? 여기 앉혀갖고 꼬셔갖고 뭐 팔아먹으려고 깔아놓은. 내가 솔직히 얘기하잖아. 저 하나가 6,800원씩 저 공장에서 갖고 온겨. 여기 깔으려고. 근데 저렇게 비어있어봐. 내가 속이상 이쪽 쳐다보기가 싫으네. 시부라 뻘개갖고. 들어와서 앉으라고. 자리 좀 터져. 자리 좀. 응. 노래를 하나 더 가자. 우리 한국의 남자 하나 합시다. 한국의 남자 하나 하고 내가 혼자서 솔로로 북을 한번 쳐드릴 거야. 북하고 깽가리를. 예, 하는, 노래하는 동안에 자리를 터주셔. 이렇게 들어오시라고. 예, 살살 들어오세요. 아셨죠? 우리 뒤에 지금 설록수님 기다리죠. 우리 한이님이 기다리죠. 그리고 작은 거인 예술단 윤정님 기다리죠. 공연하려고 기다리는 게 있는데 저런 의자 보고 허고 싶어서 뻘개서. 사람이나 없어 몰라. 뒤에 몇 터지는데. 이제 여러분은 갈 데 없어. 어디? 박서리 구경밖에 없네. 가봅시다. 한국의 남자 하나 하는 동안에 들어오세요. 잘해드릴게. 가자. 두 템포만 빨리 주세요. 불도 사랑한다네 들어라 한다 슬
손가락 깽가리 놓칠 뻔했죠. 손가락. 제가 이 손가락 두 개가 솔직히 말하면 장애예요. 어떤 거 엄지 두 개. 요 엄지 두 개가 하도 이 북치부장구치기를 해갖고 이 손이 벌어지지 그러나 컵 잘 못 찍고 그릇을 잘 못 쳐. 예, 근데 끈가리 칠 때 두 번이나 놓칠 뻔했네. 아이고. 아이고 오늘따라 왜 저지랄이오. 아니 세상에 내가 그렇게 좋나 봐. 노래 끝나면 또 치고 그러니까요. 감사드립니다 마산시장님. 아이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뻥뻥 터뜨려주고. 근데 아이고, 저거는 이제 이따가 8시 반에 쏜다고 미리 예행 연습 해놓은겨. 거기 냅다 쫓아가지 마라. 촌스러워. 그리고 늘 보는 건데 뭐하러 그렇게 막 쫓아댕겨. 이번에 하니님 준비해주세요. 이제 알았죠? 이번에 노래 하나 깔끔하게 하고 전 찌그러지고 우리 하니님 녹수님 쭉 이어질 거야. 그 마지막 내가 12시 10분에 나와요. 예, 네, 그때는 이제 조용한 노래만 불러드려. 돌열방언 하나 쳐. 돌열방언 하나 치는데 가만있어 봐. 내가 있잖아 솔직히 말하면 저거 쏠까봐 불안해 죽겠어. 노래할 때 쏘면은 괜찮은데 뭘 팔으려고 손자한테 빵 쏴봐. 그 되게 재수없거든. 내가 뭐 하나 팔고 하면 안 될까? 응? 그래도 된다고 박수 한번 주셔. 어차피 내가 팔아갖고 다 사줄 것 같으면 나 있잖아 진짜 여기 마산시 내가 마산시청 금방 살 수 있어.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필요해야 사는 거고 또 짠하다 불쌍하다 열심히 한다 싶으면 하나씩 팔아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아까 섬유향수도 팔았지만 저희들은 중소기업 제품이고 라는 노래가 있고 우리 그 저기 진성씨 노래 중에 동전인생 울엄마누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런 노래 한 딱 자리 정도 되라고 두 곡만 딱 부르고 저는 들어갔다가 마지막 타임에 한번 더 나오겠습니다. 공짜라는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박수 한번 주세요. 공짜. 아,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데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의 박수도 공짜. 여러분의 웃음도 공짜. 공짜지요. 산과 들에 피어나는 꽃과 바람도 공짜. 그리고 분산항아. 분산항아도 있고 요 중에서 제가 부르고 싶은 건 울 엄마 부르겠습니다. 울 엄마.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가 분위기 좋으면 뭐 팔으라고 가르쳐줬잖아. 나는 우리 엄마를 부르겠습니다. 진성씨 노래 중에서 가봅시다. 음악 주시고 가자. 박수. 울엄마 나라 걱정
중에 어떤 놈 가질려? 요거? 요놈? 요놈? 아이고, 하필이면 짝 있는 놈을 골랐네. 나도, 얘, 닮아야 일로 와봐. 여기는 짝이 있어. 향기야, 일로 와봐. 요렇게 둘이가 부부여. 왜 하필 있는 놈을 골라, 아유. 어? 요렇게 둘이는 짝이 없는데. 그래도 한이가 좋아? 아이고, 눈은 있어가지고. 아니, 그 한이는 여자 관계가 복잡하잖아, 잘생겨서. 그 아무도 누가 어떤 놈이 건들지도 않은 저런 애들. 그래도 한이가 좋아? 괜찮아? 그래, 한이 얼른 나와, 이제 준비. 마지막 곡 하나. 각설이 타령. 신 각설이 타령 하나 들어갈게. 누구 노래에게? 그래요, 고화자 노래야. 고화자 2019년도 신곡이에요. 신 각설이 타령. 요거 하나 하는데,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저녁밥도 드셨어요? 드셨어? 연맥이려고 그래요. 왜? 연맥이려고 그래요. 저녁밥 안 먹었으면. 먹었어, 저녁밥? 아, 그럼 간식으로 먹어. 나는 연 먹기 싫다. 나는 진짜. 여 지긋지긋해. 연 먹기 손 들어. 괜찮아. 그분한테 안 팔으려고 그래. 들어, 손. 예, 이분한테 누룽지 갖다 드리라. 그래, 그 오빠는 5,000원 받고 누룽지 두 개 갖다 드려. 예, 으드득으드득 씹어 먹어. 그리고 뜨거운 물 먹어. 그럼 배 불끈 일어나. 각설이 타령 하나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각설이 고화자는 엿장사예요, 엿장사. 저거 중소기업 상품 선전해드려도 우리한테는 이익이 없어. 나는 엿을 팔아야 먹고 살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눈 동그랗게 뜨고 엿 먹어. 언니 왔네. 거제에서 옮겨 지금? 아이고, 세상에. 예. 우리 사촌 언니예요. 시집 세 번 갔어요. 지금 혼자 살지 언니 근데? 이쁘잖아. 그러니까 세 번 갈 수밖에 없지. 가봅시다. 여선 두 개 5,000원. 누룽지도 두 개 5,000원입니다. 차려. 경례. 갑시다. 박수. 박수. 들어간다 저절로 쉬고 들어간다 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니. 감사합니다. 예, 예, 여쭘, 얼룩, 여쭘 돌려, 여쭘. 우리가 있잖아, 공연은 길게 하고 판매는 짧게 하라는 우리 단장님의 명령이시잖아, 시끄러 놈들아. 얼룩 오면 팔아야지. 그, 계속 팔면 우리가 장사꾼 같잖아. 그럼 못 써.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면 안 돼. 왜 거기는 여도 안 사? 사고 있어, 그래. 그러면은, 엿 먹기 싫으시면 차라리 이거라도 하나 사주든가. 아이고. CD 요거 고아자고 향기가 부른 거 CD 두 장. 이렇게 봐봐요. 여기 고아자가 하나 여기 다 불렀고, 우리 향기가 또 여기 다 불렀고. 이렇게 해서, 아니, 지금 팔라고 그러는 거 아닌데, 이 말만 하면 갖고 뭐 장사꾼 같잖아, 향기야. 설명만 했죠. 그래, 그래.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요, 노래가 45곡이 들었어.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와서 여기 판매를 했지만, 저는 늘 이제, 나머지는 사서 들어. 나머지는 사서 들어야지. 끝까지 들으려면 양심이 없는 거지. 그리워, 안 그리워. 그러니까 CD 10,000원, USB.